지금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킬 때 이거 어떻게 켜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막상 이제 이렇게 촬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잘 녹음이 되나 좀 그런 거에 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카메라랑 저랑 간격도 한 뼘 정도?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유지하면서 제 목소리가 마이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 이렇게 야외 촬영이 되게 막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막 힘들지만 막상 집에 들어와서 막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것을 제가 보게 되면 그 뭔가 그 뿌듯함? 그런데 실제로 제품 리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브이로그 촬영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밖에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마이크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알파6400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요즘도 역시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브이로그, 브이로그가 아무래도 가장 진입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시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촬영을 하면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대부분 촬영을 하니까 그냥 카메라만 잘 응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저도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 많은 데 가면 아 여기서 어떻게 촬영을 하지? 생각을 한 1시간 동안 앉아서 멍을 때리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사람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켜서 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밖에서 촬영을 하려면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끝날 것 같기는 해요. 네, 철판 깔고 그냥 카메라 켜고 렌즈 보고 내가 할 말 한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런데 역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밖에 나가게 되면 동네에서 촬영을 하기는 조금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지인을 만나게 되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촬영을 하면 일단은 우리 동네가 아닌 좀 타지로 나가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동네가 아닌 타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강화도에 있는 고인도 공원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쁜 꽃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미 그 시기는 좀 지나가지고 지금 풀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좀 다른 데로 옮겨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가기 전에 일단은 마침 여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어떻게 촬영을 하면 괜찮은지 설명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약간 구석진데 있잖아요. 네, 보통은 네,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구석진 네, 벤치 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이런 데서 촬영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야외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가볍게 브이로그를 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밖에서 촬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촬영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 이제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려는 곳은 강화도에는 카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는 조향방지기에서도 한번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호가니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도 꽃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30km래요. 30km. 그래서 1시간 동안 지금 가야 돼서 급하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Cause we don't wanna grow up.여기 근처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걷다 보니까 네, 지금 카페를 찾았습니다. 네, 바로 여기 마호가니 카페. 그러면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네, 커피 한 잔 한 다음에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을까? 난 이거 아이스 그루브 두 잔 하셨고요. 네. 브라운 하나, 아몬드 버터, 주리 하나 하셨어요. 21,000원이 지금 먹었고 좀 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저는 안 하는 방식인데 그 전동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타면서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게 되면 가면서 사람을 마주친다고 해도 그 1초? 그 찰나만 마주치기 때문에 그나마 부끄러움이 좀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촬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실내에 있는데 실내 말고 이제 실외로 나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풀밭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기 조금 힘든 곳, 그런데 주변에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방금 안에서 비쳤던 그 밖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풀밭에서 찍게 되면 저쪽 뒤쪽 보시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괜찮은 배경에서 찍을 수 있고 사람들이 좀 멀리서지만 좀 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당함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하다 보면 밖에서 이렇게 렌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밖에서 브이로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켜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서 아니면 카페를 들어가면서 밖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같이 걸어다니고 아니면 마주치면서 계속 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뭐 처음에는 신기해서 쳐다볼 수 있겠지만 뭐 계속 촬영하다 보면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저 역시도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 시선 안 쓰고 제가 영상에 잘 담기는지 그냥 모니터링만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날씨가 되게 더워서 일단 안으로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게 되면 밖에서 촬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밖에서 실제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막상 카메라에 손을 얹고 전원을 켜고 딱 거기까지가 가장 힘들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켤 때 이거 어떻게 켜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막상 이제 이렇게 촬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잘 녹음이 되나
좀 그런 거에 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카메라랑 저랑 간격도 한 뼘 정도?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유지하면서 제 목소리가 마이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 이렇게 야외 촬영이 되게 막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막 힘들지만 막상 집에 들어와서 막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것을 제가 보게 되면 그 뭔가 그 뿌듯함? 그런데 실제로 제품 리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브이로그 촬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브이로그를 찍는다라고 하면 내가 누가 봐도 유튜버다라는 것을 티를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부끄럽다고 막 핸드폰 숨기면서 막 카메라 조그만 거 최대한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거기에 대고 막 말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게 더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상 차라리 막 마이크도 외장 마이크를 달고 삼각대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촬영을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결론은 이왕 쪽팔릴 거 장비라도 자랑을 하자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1000명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적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독자 1000명이니까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시도를 한 게 구독자가 엄청 적을 때 거의 초창기부터 그래도 브이로그를 조금씩 하자라는 뜻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구독자가 많은 척 이렇게 밖에 촬영한다 그래서 막 유튜버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막 제 채널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당장 카메라 켜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실 때 연습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못 들으니까 그 부끄러움도 약간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좀 덜 부끄럽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밖에서 브이로그 촬영, 야외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다를 한번 떨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밖에서 촬영을 하는데 아니면 영상 촬영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기대가 된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